자, 이번 봄날입니다. 2022년 6월 6일입니다. 연축일이죠. 자, 선생님이 왜 the best or nothing이냐면, 이거는 메르세데스 차량의 사운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에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멘텀 몇 번입니다. 뭐냐? 자, 한 절점에 고정 모멘트에 의한 불균형 모멘트를 분배율에 따라 분배하고 이 분배된 모멘트를 다시 도달률에 따라 도달된 모멘트의 합을 재단 모멘트로 하여 순차적으로 반복 계산에 의해 정확한 해석치를 수렴하는 근사 해법을 얘기합니다. 불균형 모멘트를 분배율에 따라 분배하고 이 모멘트를 도달률에 따라 재단 모멘트를 하여 순차적으로 반복 계산에 정확한 해석하는 수렴하는 근사 해법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냥 먼저 첫 번째, 절점 이동이 없는 행구속도입니다. 첫 번째, 강성 가주. 케이 에이 비는 6분의 1.5i입니다. 즉 4분의 i죠. 따라서 스몰 KAB는 1.0입니다. 기준 잡는 거예요. 또 KCB는 4분의 i죠. 똑같죠? 스몰 KCB는 1.0. 이제 분배율입니다. 분배율. 자, DF. 자, 분배율 DF BA는 시그마 K의 K BA는 1-1, 1이죠. 0.5입니다. B에서 A까지는 0.5. 또 DF BC는 시그마 K K BC 똑같이 2분의 1은 0.5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CAB는 마이너스 CBA 마이너스 C분의 WL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30 마이너스 90 킬로뉴턴. 맞죠? 자,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A부지가 있고요. A, B, C입니다. 여기가 1.0 또한 1.0 자, 보세요. 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M, E, M. AB가 있고요. BA가 있고, BC가 있고, 여기는 똑같죠? MM이죠? CB가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시다. DF. DF. 0.5. 0.5. 0이지. 마이너스 90, 90, 0, 마이너스 90, FEM, 0, DM1은 0이죠.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DM1은 CF1 마이너스 22.5 0 0이죠. CM1은 마이너스 22.5. DM2는 0입니다. 0, 0. DM2는 0. 따라서 시그마 마이너스 다다면 112.5입니다. 얘는 45가 되고요. 마이너스 45가 되고, 여기는 시그마는 마이너스 22.5가 됩니다. 여기서 45는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요. 0은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게 내용이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 체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P점의 균형 모멘트 부가 모멘트, 대체 모멘트는 마이너스 B점의 불균형 모멘트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앞에 90kN m. 분배 모멘트입니다. MBA는 균형 모멘트 곱하기 분배율 뭐였죠? DFBA. MPC는 균형 모멘트 곱하기 분배율 DFBC 마이너스 90 곱하기 0.5 마이너스 45 킬로뉴턴 똑같죠? 15 킬로뉴턴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도달 모멘트. 자, 이걸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도달 모멘트 CM AB는 M BA 곱하기 전달 개수. CM, CB는 MBC 곱하기 전달 개수는 45 곱하기 0.5. 45 곱하기 0.5. 는 10.5 킬로뉴턴 미터. 자,
지금 도달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부제를 선정합니다. 시그마.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시그마 MB는 마이너스 112.5 더하기 VA 6 마이너스 2에 30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45는 0. 따라서 VA는 101.25 킬로뉴턴 위로 가고요. 또한 VX가 101.25 마이너스 30X입니다. 즉 X가 3.375m일 때, 즉 MX가 3.375일 때 MMAX가 나타나죠. 2.5 더하기 101.25 곱하기 3.375 마이너스 2분의 30 곱하기 3.375 제곱은 58.36 킬로뉴턴 미터. 시그마 MB는 또 마이너스 45 플러스 HC 4 마이너스 22.5는 제로. 따라서 HC는 16.88 킬로뉴턴. 이걸 고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VA가 101.25, 그 다음에 HC는 16.88. 이해하시겠죠? 자, 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힘 모멘트 도입니다. BMD. 자, 에이 B C일 때 A가 마이너스 112.5 이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45 여기가 Mmax 58.36 플러스 이 거리가 얼마? X는 3.375.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22.5. 이런 식으로, BMD에 나타나고요. 자, 이거를 쪼개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여기에, 30 킬로뉴턴 퍼 미터 맞다면 여기가 VA는 101.25, VB는 78.75, 또한 이게 16.85, 이것도 16.85. 하지만 이거는 112.5, 여기는 45밖에 안 갔죠. 따라서 1호 했을 때는 똑같아요. BC죠. 78.75, 16.85, HC는 여기에 45
22.5, 78.7.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절점 이동이 없는 행구속 골조를 해석했습니다. 모멘트 분배표를 했습니다. 2022년 6월 6일 감사합니다. 오늘 다이팅입니다.